리오데자네이루에서 그리고 올림픽 끝나면 남미 이렇게 전역을 돌면서 그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이제 다음 올림픽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알리고 또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알리고 또 평창이 어디인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지 그런 것도 다 음식으로 또 알리면서 소통하려고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불고기랑 김치랑 이렇게 양파 초절임 이렇게 해서 좀 한식 스타일의 버거를 할 거고요. 김치전, 오징어 넣고 김치전 할 거고 돼지김치 제육 그 두루치기처럼 이렇게. Não, nunca comi. Eu acho que é um pouco apimentado, mas não na medida, no ponto. E... Mas tem um gosto bom. Não lembro da carne de porco. E eu tô tentando descobrir ainda qual é o vegetal, mas eu não consigo entender ainda. Muito boa a comida coreana. É, eu particularmente nunca tinha comido e eu experimentei e adorei. Achei sensacional. Sa실 제가 원래 그전부터 해왔던 프로젝트인데 김치버스 프로젝트를 계속 했거든요. 외국에서 한국 음식을 통해서 한국 문화도 알리고 한국 음식 문화도 알리고 또 한국도 알리는. 근데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음식을 통해서 평창도 홍보하고 한국도 알리고 이런 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저도 그거에 맞춰서 기획을 했던 거죠. 네.